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세계가 우리가 바라던 세계는 아니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실제 역사는 그렇게 잘 매듭되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닌데 제가 만드는 건 서사죠.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그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보듬어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는 더 큰 불행이 실은 이 영화가 끝나는 그 시점에 더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 말씀도 맞죠. 근데 그걸 이렇게 좀 더 축약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풀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도 되게 많고 뭐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아예 하지 않고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만 어쩌면 저게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을 들이대고 너는 나라가 사라졌을 때 독립운동을 할 거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런 인물이 있었고 어쩌면 저 인물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암살이라는 제목을 했을 때 타겟으로 설정된 가인국과 카우치가 아니라 실은 저 염석진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암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질문하신 분은 이런 것 같아요. 그 장면, 그러니까 염석진이 죽는 장면이 통쾌하기보다는 좀 처연해요. 네, 통쾌하기를 바라진 않았어요. 그래서 염석진에 대한 감독의 시선이 그 극중 그 저 전지현 씨의 안옥인의 어떤 그런 시선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이 염석진도 그 마음 속에 굉장히 다층적인 복합적인 감정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염석진이 밀정이라는 것도 빨리 깐 거거든요. 저는 그 반전이 있는 영화를 한 번도 찍지 않았 라고 생각하는데 일찍 까고 우리가 그를 계속 지켜보게 만들고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저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 저 자리에 또 안호균이 없어도 되거든요. 왜냐하면 명우라는 사람의 임무니까. 근데 저 자리에 꼭 안호균이 같이 있고 싶었고 안호균과 명우는 마치 그 이후에도 만나서 뭔가 이 일을 도모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명우를 이제 말을 못하고 수화를 하게 하고 그것을 저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저거는 안옥인의 말일 수도 있고 명우의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영화를 보는 관객이 하는 말일 수도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었죠. 사람들이